5월 한 달만 가지고 점사를 뽑기에는 좀 애매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뽑아 드릴게요. 잘 뽑아주세요. 25살 병자생 문서운이 있습니다. 문서라는 것은 취업, 그 다음에 이동 문서, 그 다음에 방향, 이동하면은 직장. 네, 방향 제시. 이런 것도 문서운이 될 수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주춤한 학생분들이나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많이 움직이시고 활동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고요. 유학? 네. 그럼 유학 인데요? 네. 공부죠. 타지로 이동하는 문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35살 갑자생. 이분들도 올해는 공무원 시험을 본다거나 역마살이 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거한 가지 있어요. 운전 조심, 야간 운전 조심. 그 사고라는 것은 내가 차를 박았을 때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상대방이 뒤에서 박든지 옆에서 박든지 사방에서 박는 거, 그게 지금 들어와 있네요. 49살 인자생 GT분들, 이분들은 지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나이입니다. 자, 아홉술을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 이 GT분들이 은근히 술을 잘 드시거든요. 그래서 술을 조금 금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금전은 괜찮습니다. 49살이 금전운이 제일 좋아요. 한참 지금 활동을 하시는 그 시기이기도 하고, GT의 성향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자분들도 은근히 내 몫을 챙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손해를 보지 않고 내건 내가 챙긴다는 그런 주의가 많으세요. 이 49살 임자생들은 그런 성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네. 지금 5월 달 거를 뽑아주셨잖아요. 네네. 대표님 생각에 네. 요 나이가 그래도 좀 베스트다. 네. 진짜 나이를 하나 꼽자면은 99살. 아, 좀 전에 네. 말씀하신 베스트 오브 베스트. 네.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사업운도 괜찮아요. 왜냐면 49세 하면 이제 뭐 직장 다니신 분들은 네. 이제 정년을 또 앞두신 분들도 많으실 그렇죠. 거예요. 네. 정년 후에 이제 네. 또 노후에 대해서도 조금 그렇죠. 보장이 될수 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바깥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정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5월 달부터는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셨던 분들이라도 가정에 조금 더 충실을 하시면 조금 더 금전운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어요. 네, 그런 기운들도 많이 있으니까 활용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하지만 특별히 나쁜 것은 없는 걸로. 너무 긴장하셨어요, 아, 그런가요? 그래도. 네, 잘 상관없어요. 안 보여, 글자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한 번씩 이렇게 봐도 돼요? 아, 전혀 상관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박수 다시 한 번. 네.